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가철에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곧 시작이 되겠죠. 장마가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장마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이 될 텐데 휴가를 뭐 산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계곡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바닷가에서 사진을 잘 찍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시간대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낮에 많이들 놀고 촬영을 하시겠지만은 대낮보다는 아침 시간대, 조금 이른 아침 을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낮에는 일행들과 즐거운 모습을 담는 그런 스냅들을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바다를 찍겠다고 한다면 아침 시간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노을 촬영을 많이 하시죠, 바닷가에서. 근데 노을 촬영보다는 분명히 저녁의 빛과 아침의 빛은 느낌이 다릅니다. 아침의 빛이 조금 더 신비스러운 느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푸른 빛을 활용해서 바다 사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침 사진 찍었다면은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사진을 또 찍어보시는데 노을이 질 때도 대부분 해가 이렇게 지는 순간에 촬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노을 촬영을 대부분 안 하시고 자리를 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되게 해가 진 이후에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걸 잘 살려서 촬영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노을 사진 그리고 바다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태양만 찍는다면 노을 사진이 있어서 약간 매력이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노을이 지고 나서 그 하늘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다에 번지면서 바다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시간대를 노려서 촬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바다 사진 찍을 때 아무래도 조리개 우선 모드, 니콘이나 소니에서는 A모드, 아파처 우선 모드가 될 거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AV모드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알아서 촬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일단 조리개 값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F8이나 F11 이 정도로 촬영을 하면 전체적인 바다의 풍경을 담기에는 충분한 조리개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낮에 바닷가의 햇살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촬영한다면 아주 날아가 버린 그런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해 보시면 그런 바다의 전체적인 풍경을 담아내기 좀 쉬운 그런 세팅 값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우선 모드를 촬영을 하시면서 셔터 스피드로 체크를 해보세요.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조리개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서 촬영해보시는 게 흔들리지도 않고 조금은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광각 계열에서 F8에서 F11 사이로 세팅을 해보세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바닷가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쨍한 사진만을 찍는 건 아니죠.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아웃포커싱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웃포커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웃포커싱을 찍을 때는 조리개 수치를 낮춰서 그리고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주시면 아웃포커싱이 일어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촬영하실 때는 햇살이 강할 때는 ND필터, 그러니까 렌즈 앞에 이렇게 선글라스 같이 진하게 코팅이 된 필터를 장착해서 촬영하시면은 하얗게 날아가지 않은 적정 노출을 잡아내면서 아웃포커싱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포말이 일어나고 쫙 이렇게 물방울 탁탁탁 튀는 거를 뒷배경은 날리고 파도와 그 바위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ND필터가 없이 햇살이 강한 상태에서 촬영해 주시면은 하얗게 날아가 버린 그런 사진만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흐린 날에는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특히 요즘 카메라들에는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빠른 셔터 스피드가 촬영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 촬영하실 때 그런 파도의 움직임을 딱 멈춰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셨다면 반대로 장노출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장노출을 하시려면은 마찬가지죠. 엔드필터를 활용하신 게 좋죠. 제가 엔드필터 활용법은 위에 상단 링크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엔드필터를 활용하셔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뭐 1분이 됐건 2분이 됐건 5분이 됐건 뭐 10분이 됐건 길게 촬영해 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파도의 그런 움직임이 고요한 바다처럼 만들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모습을 담아낼 수가 있겠죠. 바다의 색다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게 엔드필터가 될수 있으니까 엔드필터를 활용해서 촬영해 보시는 게또 다른 느낌의 바다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물론 엔드필터를 사용해서 촬영하실 때는 물론 장노출이죠. 장노출을 촬영하실 때는 삼각대가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대를 촬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활용하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물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삼각대를 이용해서 장노출을 촬영하실 때는 칼럼을 펴실 때 이렇게 가장 두꺼운 부분을 먼저 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길이가 안 나온다 할때 얇은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얇은 부분부터 펴고 장착을 하시면은 카메라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항상 명심하십시오. 두꺼운 쪽을 먼저 빼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얇은 부분을 마지막에 빼서 촬영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각대로 장노출을 촬영하실 때또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카메라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들이 있죠, 요즘은.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오프시키고 촬영해 주시는 게더안 흔들리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고 촬영하라 그래야 되냐고요? 그 손떨림 방지 기능 때문에 오히려 흔들린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손떨림 방지 기능은 오프를 시키고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 사진 같은 경우는 수평을 잘 맞춰주는 게 좋겠죠. 수평과 3분할법 아시죠? 하늘을 내가 찍고 싶다면 하늘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주시고 바다를 전체적으로 많이 보이고 싶다 그러면 바다 쪽에 3분의 2로 구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3분할법 역시 위쪽에 제가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사진 찍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3분할법을 활용하셔서 바다냐 하늘이냐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셔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바다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앵글이 있습니다. 사진을 바다 사진 찍을 때 바다를 조금 더 많은 면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로우 앵글보다는 하이 앵글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다 사진 어떻게 하이 앵글로 찍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사진을 찍어보시라는 거죠. 바닷가에도 물론 산이나 언덕들이 있겠죠. 바닷가에서 그냥 바다를 찍는 느낌과 조금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촬영한 느낌은 바다가 그 사진 안에 담겨지는 그 범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바다를 보면은 전체적인 바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지만은 밑에서 바다를 보면은 하늘이 더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바다를 담아내시는 게 바다만을 표현하고자 하신다면은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로우앵글은 그럼 언제 쓰느냐? 인물을 찍겠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을 좀 단순하게 하고 싶을 때 로우앵글을 촬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물과 바다를 같이 촬영하실 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는 분명히 수평선이 있겠죠. 수평선을 뒤에 두고 인물을 촬영하실 때 수평선이 인물의 목 뒤나 얼굴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촬영자가 이렇게 서서 찍기 때문에 바다에 수평선이 있고 사람이 서 있을 때 목 뒤로 이렇게 수평선이 지나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럴 때 어떻게 찍어야 돼? 방법이 딱두 가지겠죠? 촬영자의 앵글을 바꿔주는 겁니다. 조금 더 위에서 찍거나 밑에서 찍거나.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서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밑에서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인물 사진 제가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관절을 조금 피해서 수평선이 지나가게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덜 불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뒷배경을 완전히 아웃포커싱 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뒷배경이 다 날려버린다면 이곳이 바다인지 어딘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리개는 좀 조여서 촬영해 주시는 게 바다 사진과 인물 사진 찍을 때 이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작정적인 아웃포커싱을 지향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다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다만 찍고 풍경만 찍으면 좀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휴가를 갔으니까 휴가철에 휴가를 가서 바다만 찍으면 밍숭밍숭 하잖아요. 바다와 함께 이야기를 담아보시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갔던 사람들의 기록들, 그리고 이야기들. 그럼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야기를 담으려면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그 주제에 내가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촬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깝게 들어갈수록 주제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요. 너무 와이드하게 담다 보면 무엇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주제를 명확히 표현하고 조금 화면을 단순화시키고 싶다. 사진에서 덜 걸 다 덜어내고 빼기에 집중하고 싶다. 그렇다면 찍고자 하는 피사체 한 발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시면 단순화된 화면 구성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화면이 뭔가 걸리는 게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글을 낮춰보세요. 로앵글로 찍으면 아무래도 번잡스럽게 뒤에 걸렸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진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시고 우리가 즐거웠던 이야기들, 여행지에서 있었던 기록들을 다 담아내 보시는 게 휴가지에서 바다와 함께 즐거운 사진들, 예쁜 사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가도 즐겁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진, 즐거운 사진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고 싶긴 한데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